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제사장 나라와 제국을 통으로 성경 역사와 세계 역사를 통으로 보며 결국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 경영을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우대 제국 아수르 제국과 성경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의 국방 외교 정책 대결 이야기입니다. 성경과 오대제국 책 100쪽에서 106쪽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 자체가 그의 사역의 주제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 심지어는 3년 동안이나 벗은 몸으로 예루살렘으로 출근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당대의 지성인이었던 이사야가 그렇게까지 한 것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보다 더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이상한 결혼을 해야 했던 호세야 선지자나 눈물로 눈이 상할 정도로 울면서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나. 선지자의 삶이 정말 롱록치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유다에서 예언한 이사야는 아스왕과 히스기아왕 시대를 살면서 그 시대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의 삶 전체를 바쳐서 말로, 몸으로, 그리고 실천으로 예언하며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제국주의를 펼치며 고대 근동을 벌벌 떨게 하던 시대였고 신흥세력 바벨론이 점점 세력을 키우며 호시탐탐 아수르를 넘보며 자신들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 와중에 애굽은 과거의 명성을 되찾아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내려는 막바지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친 아수르 정책으로 일관한 아하스 왕과 전반전을 치르느라 멋쩍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후반기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일에 주력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이사야는 또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예언을 했는데 그의 예언의 내용은 분량이 많아 66장이나 됩니다. 이제 이사야와 국방 외교 정책 대결을 벌였던 히스기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초반기 국가 경영 정책은 자주국방과 반아수루 친애굽 외교 노선이었습니다.이사야 선지자는 이같은 히스기야 왕의 정책들을 비판합니다.첫째, 자주국방에 대한 노력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율법 규정 준수에 국가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친애굽 외교 노선을 철회할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대국 중심의 국가 경영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세계 경영을 믿고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외교적 충고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반아수르 친애굽 노선을 붙들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자세는 결국 아수르에게 남유다 침공에 대한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아수와 다르게 친 아수르 정책을 펼치지 않는 히스기야를 아수르가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 6년 만인 31세 때에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 유다로 내려와 남 유다의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가면서 차츰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올 기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방백들과 용사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아 아수르의 공격에서 맞서 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이때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말합니다.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오.이에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듭니다. 폴 존슨의 주장에 따르면 히스게이의 이 계획은 암하리지들의 비밀스런 지원이 있었고 실로암 터널을 개통하여 기온샘으로부터 성 안에 있는 물 저장소까지 물을 끌어들이고 남는 물은 기드론 시내까지 흘러가게 하는 배수로를 마련했으며 이로 인해 만약에 있을 아수르의 포위 공격에도 대응할 만큼의 충분한 물이 확보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7년에서 1870년까지의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고고학자 캐슬런 캐나는이 터널을 발굴하여 역사성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캐년에 의하면 물을 끌어들인 거리가 1,200 규빗에 달했다고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공사를 시작하면서 아수르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친 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의 야심찬 공사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요다의 모든 강한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할수 없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들을 순서대로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아수르 왕에게 구력 편지 쓰기. 둘째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 받치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1 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합니다. 유다의 왕이스기하는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담당하리이다. 그로자수르왕이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모자라는 금을 채우느라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금 30달란트를 만들지 못해 성전 문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는지 히스기야 시대의 경제 형편이 안쓰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윗 시대와 비교하면 확실히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은 100만 달란트와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더 많이 준비해서 성전 건축에 헌금할 것을 당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역대상 22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도를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간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열왕기상 6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이는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대며또 금꽃과 등잔과 불찌개며, 또 정금대접과 불찌개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조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조이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게 합니다.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를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하고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여분의 오빌의 금 3천 달란트를 헌금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측근들도 금 5천 달란트를 또 헌금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된 금만 해도 어림잡아 10만 8천 달란트가 들어간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므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곧 오빌의 금 3천 달란트와 수는 7천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 은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줄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모두 줄거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오천 달란트와 금 일만 달이 은 1만 달란트와 녿 1만 8천 달란트,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아 시대에 아수르에게 보낼 조공으로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과 왕궁의 기둥에 입힌 금을 벗기고 있다니 그동안 여러 강대국들에게 빼앗기고 바친 조공이 얼마나 상상초월할 만큼의 액수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히스기야 왕위에 된지 14년째인 39세 때입니다. 정말 어려움에 처하자 비로소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부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야는 본격적으로 이사야의 도움과 조언을 들으며 나라를 살려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 아수르의 언어 천재 랍사계의 무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